학원 욕은 안 하는데, 예, 개별법하고 행정법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거 한 번만 욕을 할게요. 뭐냐면, 개별법을 갖다가 먼저 들을래? 행정법을 먼저 들을래? 했을 때, 행정법을 먼저 듣고 개별법을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아니야, 개별법부터 먼저 시작하시고 행정법 하셔도 상관없다. 미친 개소리예요. 아시겠죠?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된 법이에요. 여러분들 인수분해 배우셨죠? 예를 들면, 노무사가 AB, 우리가 AC, 변씨가 AD, 뭐 이런 식이다. 그러면 이 A를 갖다 공통적으로 묶어놓은 게 뭐예요? 이게 행정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개별법 있잖아요. 노동법, 아니 노동법은 뭐 아니고, 우리 뭐 토지보상법이라든가 감정평가법 이런 법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오급공채 같은 경우에 뭐 식품위생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갖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이론화시킨 게 행정법이에요. 이걸 모르면 얘가 적용이 안 돼요. 반대로 행정법을 먼저 알아놓으시면은 얘를 갖다 분석하는 게 되게 용이해져요. 근데 저거를 갖다가 개별법 듣고 행정법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강사 자체가 법 과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그래서 무조건 행정법 끝나시고 개별법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단 가볍게 보시죠. 가볍게. 가볍게 보시고. 자, 제가 이제 왜그 강의 계획표에 보시면, 자, 보통은요, 보통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강의 계획표에서 3회차의 행정처분의 유형별 범주 있죠. 그게 끝나고 나면 곧장 11회차로 가요. 보통 기본서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권리구제수단을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를 갖다 진도표를 바꾼 게왜 그러냐면은, 기본서하고 문제를 푸는 게 일원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주소가 어디 박혀 있는지를 몰라요. 수험생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법조문하고 좀 이따가 그걸 오픈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이거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거 한 번만 체크해 놓으시죠. 자, 그 오늘 저기 드린 거 요거 1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가 나중에 판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그 법규를 잘 하시려면, 자, 법규는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A가 B를 한 개, C를 이유로 D 하나. 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그게 적법하냐, 위법하냐를 묻는 게 법규 문제예요. 답안지를 쓰실 때 항상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돼. A가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A 갑이라는 어떤 행정기관이 거부 처분을 한게 절차를 갖다 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위법하다라는 게 누구 주장이에요? 당사자의 주장이에요. 당사자의 주장.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문제를 보실 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갑이라고 하는 거. 갑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냥 사인이에요. 원고. 원고기 때문에 별 논점이 없는데 이런 거예요. 거부 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자, 그러면은 수험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 거부 처분 문제 아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 나 뭔지 알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답안지를 줄 때는 항상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답안지를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답안지. 감독과는 나랑 상관없는 아저씨 아줌마예요. 네. 채점자를 생각하고 쓰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채점자가 교수고 평가사니까 알겠지. 그러면 날라간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모자란 애들 있잖아. 아니, 모자라다기보다 좀 그렇고, 요 앞에 그 신성초등학교 아시죠? 거기 초등학교 애들한테 소개해준다라고 하시고 쓰셔야 돼. 무슨 얘기냐? 거부처분이라는 게 뭔지. 자, 이 거부처분은 뭐야? 그리고 거부처분이 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데 이걸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자, 이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하는데 이 절차상 하자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위법이 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포섭을 해주셔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은 문제가 절대 안 풀려요. 아시겠죠? 이거를 좀잘 익히셔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항상 좀 이따 이제 뭐 문제 유형이 몇개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우선시해야 되는 거. 이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항상 우선시. 성문법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마 책을 나중에 보시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사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문학판검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법규 시험에서 항상 이 포맷이 기본서에 다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요 문제점이 왜 나오겠어요? 문제점의 원인이 되는 게 뭐예요? 왜 문제가 생길까? 법대로? 법대로 안 해서. 조금 가만히 있어요. 뭐겠냐고요? 자,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성문법을, 법전을 딱 열었단 말이에요? 법을 열었는데, 법의 규정은 있어. 근데 뭐가 문제야? 해석이 애매해요. 이렇게도 해석이 될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매권이라고 있어요. 토지보상법 가시면, 환매권. 환매권이 뭐예요? 나라에서 내 토지를 갖다가 공익사업을 한다고 뺏어간 거야. 근데, 공익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새끼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내땅 그냥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땅 다시 찾아가야 되잖아. 그게 환매권이라고 하거든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다라는 요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불필요하다라는 요건이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사업시행자는, 아니, 네 땅을 갖다 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스케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잠깐 냅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원고는 뭐라 그랬어? 환매권자는. 아니다. 네 지금 내 토지 안 쓰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다? 불필요한 거다. 내 토지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법 규정은 있죠. 근데 어떤 거야? 해석이 애매한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는 법전을 열었는데 지금 이 분쟁 해결하기 위한 법 규정이 존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이두 가지 때문에 이 문제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법규정이 있고 법규정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점이라는 게 없어. 그런 거는 그냥 포섭하시면 되는 거야. 포섭이 뭐예요? 법규정을 가지고 사실관계 있잖아요. 문제의 사실관계. 거기다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해내시는 게 포섭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포섭이야. 사안의 경우라는 게요 앞에서 제시한 일반론을 가지고 사안에 적용해서 결론을 끌어내시는 게 포섭이에요. 이걸 잘하셔야 돼, 이걸. 알겠죠? 요두 가지 사안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견해가 대립하겠지. 어떤 놈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놈은 저렇게 해석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 어떤 놈들이 여기에요. 이 어떤 놈들께서가 뭐냐면은 교수님들, 행정부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부 우리 법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 파트 같은 경우나 국가배상 파트 같은 경우에는 헌법 학자들도 같이 엮여요. 그 헌법의 규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학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견해 대립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견해가 막 시끌시끌하잖아. 그러면, 누가 나와? 망치가지고 온다고. 한쪽은 대가리 깨놀라고. 시끄럽잖아. 아니, 한쪽은 막 긍정! 뭐, 한쪽은 부정! 그 다음에 해석분자. 절충! 이러잖아. 그럼 판례가 어떻게 해? 누가 나와서 대가리 하나 깨놔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조용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을 판례가 내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 삼기 때 되면은 요 동네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전체적으로 환각현상이 발생해가지고 판례를 막 외우기 시작해요. 강사도 대법관이 되고 애들도 대법관이 되기 시작한다고. 서로 미쳐가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조용하잖아. 지금 상당히 미쳐가는 시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 판례를 갖다 이빨에 외우는데, 자, 판례를 왜 외우냐? 이 판례를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빨에 외우라 그래.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이걸 왜 근데 해? 난 그게 더 신기해. 아시겠죠?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시는 행정법 있잖아. 요 행정법이라는 거 하고 개별법이라는 거 있죠. 이거랑 우리가 시험 보는 요 행정법 개별법하고 변시에서 보는 있죠. 요 시험의 차이가 뭘까요? 자, 일단 힌트를 드릴게. 우리는 판례를 다 몰라도 돼. 많이 알면 좋지만 판례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은 판례를 암기해야 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거를. 이거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자, 변시 같은 애들을 예를 들어서 얘네들 1차에 행정법이 나오잖아요. 사시 같은 경우도 행정법이 있었잖아. 선지가 8개야. 사람 미친다고. 그쵸? 얘네들 그 객관식 문제마다 여러분들 그 민법에서 보셨던 문제지에 있어요. 다툼이 있다 그러면 판례 의함. 그렇게 있다고. 얘네들은 행정법 보잖아요? 그 문구가 똑같이 있다고. 왜 그럴까? 얘네들은 일하는 애들이 뭐예요? 변호사 애들은? 얘네들은 소송 실무 담당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판례가 어떤 법적 분쟁에 대해서 이거는 부정설이 아니라 긍정설이 타당하다. 결론이 나왔어. 의뢰인이 왔어요. 똑같은 사건을 들고 왔어. 근데 얘가 뭐라 그래? 아, 판례는 긍정설을 취했지만 저는 부정설을 취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미친 새끼죠. 아니, 대법관이 어제 막 방망이 두드렸다고 긍정설 죽여버려 이러고. 근데 갑자기 얘가 와가지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긍정설로 포섭을 해보겠습니다. 걔는 아사해요. 그런 변호사는. 아시겠죠? 이게 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얘네들은 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승소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판례 입장이 있을 때 이게 결론이 이렇다. 그걸 갖다가 배우는 게 얘네들은 소송 실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는 얘네들에 비하면 약간은 그 도교 느낌으로 가시면 돼. 뭐야? 현학자들. 이러면 어떨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긍정서를 취했다 할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근데 나는 자, 이 견해 대립에는 긍정설도 있고 부정설도 있고 뭐도 있겠어요? 절충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판례가 그중에 긍정설을 취했대. 자, 이 구조가 왜 있는 거냐면은 이거는 헛소리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헛소리 하는 거라고. 자, 문제점이 있고 학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례가 이랬다. 자, 왜 검토란 단어가 있겠냐고.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봐봐. 만약에 소송 실무 같이 판례에 따라서 내가 결론을 내야 된다 그러면 내 검토가 필요해요? 아니야. 왜? 대법원이 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 그게 종국적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의뢰인한테 안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이 얘기가 있냐고. 그쵸? 이거는 판례가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뭐다? 네가 네 견해에 따라서 하나를 갖다 선정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취한 걸 가지고 이 사안에 네가 적용을 해봐라. 고로 이 과목은 뭐냐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 있잖아요. 요 전체적인 흐름. 요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 이해를 하고, 여기서 왜 내가 이 검토를 갖다 취했는지 논거를 제시하셔야 되는 거고, 그 논거에 따라서 얘를 갖다 적용을 잘 하셔야 돼.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맨날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데,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아마 웃을 거야. 자,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래요? 자,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러는데, 사안 포섭을 한거 내용을 딱 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용이 부정설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해놓고서 뒤에서 부정설로 포섭한 거예요. 반대로 앞에서 내가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뒤에서 어떻게 해요? 긍정설로 결론을 내버린 거야. 적용을. 왜 이럴까?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 긍정설하고 부정설이 뭘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쳐외우니까 이게 라인이 꼬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이게 아니라 그냥 헛소리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사안 포섭을 갖다 쭉 하는 요 일련의 과정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기본적인 머리 있나 없나 그것만 판단하는 거예요.